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저 배워, 인사 배웠잖아요. 어떤 거요? 트하. 아, 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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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채팅방은 저쪽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와, 저쪽에 그렇습니다. 채팅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저쪽으로 가면 채팅방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첫 인사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제가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아, 반가워요. 제 이마가 네. 좀 이렇게 반들반들 거리는 걸로 무명해서 네. 네, 오늘도 빛나나요, 여러분? 아, 원래 이마가 그렇게 많이 빛나세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거린대.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닦아도.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뭐, 저희 기름종이라도 좀 준비해드릴 걸. 아, 아 이쪽에 너무 조명이 세서 그래요, 여러분들. 네. 우리 남이춘 윤태진 아나운서를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네, 나 미스 춘향이야로, 남이춘으로 유명한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하. 우리 오늘 처음 본 건 아니죠? 어, 맞아요. 그래요. 우리 그때 행사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맞아요. 행사장에서. 그렇죠.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인사 정도만 했었어가지고 네. 아, 그때 바빠가지고 서로. 근데 저도 네. 되게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 그때는 못 드렸구나. 네, 그때는. 저도 대청자거든요. 아... 그래서 대도님 방송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네. 딱 만나서 경향이 없어가지고 네. 말도 못하고 했었습니다. 아, 평소에 이렇게 꿈에 바라던 사람을 만난 기분은 어떤가요? 아, 왜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뭔가, 웃어도 되나요? 네, 아, 진짜, 네, 괜찮아요. 아, 네. 아, 꿈에 바라던, 이런 기분이구나. 네. 어떤 기분인데? 뻥뻥하다고 하시네. 아, 뻥뻥하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 대청자분들이 항상 나에 대해서 항상 나를 만나고 싶어 해. 나를 만나서 악수를 한번 딱 하고, 이런 것들, 뭐, 사인 같은 거 막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네. 이런 거 필요하시면 말씀드세요. 네. 엄청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그때 되게 감사했던 게, 네. 먼저 저한테, 윤태진 아나운서 사진 같이 찍어라고 해서, 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윤태진이라는 이름보다, 네. 나 미스 춘향이야. 그게 이제 배송재 텐텐에서 발언하신 건가요? 배송재 텐텐 뭐죠? 텐텐? 아, 텐텐. 텐텐 라디오. 배송재 텐. 텐, 아, 텐. 아, 텐텐은 옛날에 하하씨. 텐텐은 먹는 건가요? 아, 텐텐은 네, 옛날에 하하씨. 애기들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하하씨가 옛날에 텐텐, 그거, 라디오 아, 이름이 텐텐이었었는데, 아, 그걸 네. 헷갈렸구나. 배송재 텐입니다. 배송재 텐. 아니, 왜 텐으로 했지? 네, 10시에 항상 생방을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제가 화요일마다 나가서 남이춘이라는 네. 별명을 얻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특히나 또 예능감이라든지 이런 게, 와, 완전히 불을렀더라고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라고. 아니, 배송재 씨랑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78년생인데. 동갑이신 거 같죠? 동갑인 거 같죠? 네, 동갑인 거 그죠? 같은데요? 솔직히 여기서 말씀 주세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자. 물 한 모금 마셔주세요. 네, 물 한 모금 마셔주시고. 자, 배송재 대 대도서관. 아, 이거는. 누가 좀 더 젊어 보인다. 동안. 누가 더 동안이다. 아, 이거. 아, 대장을 배신해야 되나. 어떻게. 줄을 어디 서야 되나. 네, 동안이다. 동안이다. 아, 동안이다는. 네. 둘이 그렇게 뭐 썩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그래서 배송재 씨 그 라디오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라디오 같은데 보면은 네. 아, 그래서 배송재 씨보단 내가 좀 약간 동안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확실한 거 네. 지금 배송재 아나운서 살이 엄청 많이 찌셨어요. 아 그래요? 저도 좀 찌긴 했는데 근데 훨씬 몸매는 좀 슬림하신 것 같아요. 역시 몸매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라디오 잘리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거는 네. 오늘 적십자와 함께하는 맞아요. 두 이벤트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십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좀 알려지면 좋은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그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저희가 기부도 하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대한적십자사가 기관이 있다는 건 알지만 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기관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건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빨간 십자가 지나가다가 보셨죠?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병원인 줄 알았어요. 아, 병원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아, 여러분들 클래스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클래스 있는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CGV 골드 클래스 쿠폰입니다. 아, 이거 5장 장당 2명씩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시던지 본인이 가시던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드 클래스 가보셨어요? 가봤죠. 이거 이렇게 우웅 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각도 조절 되고. 아, 그럼 각도 조절 되고. 이게 메뉴 시키면 배달해주고. 맞아요. 그쵸. 엄청 좋아요. 이게 장당 원래 35,000원짜리거든요. 두 장이니까 거의 7만원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시는 분들마다 저희가 7만원씩 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또 뭐 있나요? 또 있고, 또 세 장 준비된 게 있어요. 네. CJ 상품권입니다. 아, CJ 상품권 10만원권. 우와! 10만원권. 요거 옆에 나열돼 있는데요. CGV 가서 영화를 보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화장품 사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시든지 혹은 뭐 빕스 가셔가지고 뭐 맛있는 거 드셔도 되고 그냥 CJ 관련된 데면 가가지고 이거 딱 내면은 그냥 끝입니다. 10만원어치씩 그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만능이네요, 만능. 네, 만능입니다. 요거 또 받으시는 분만큼 저희가 10만원씩 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마지막 선물. 아, 오늘의 대박 문제를 맞추시는 그 마지막 선물을 받으시는 분은요? 네. 게임 방송이니만큼 저희가 게임기를 한 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4! 그것도 프로! 와! 그것도 1테라? 아닙니다. 2테라바이트짜리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2테라바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게이머입니다. 와!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 뭔지 모르시는구나. 엄청 좋아 보인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2테라면 네.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엄청 큰 거죠. 네, 어마어마해 보여요. 게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 야구 여신이시잖아요. 아, 네. 그죠? 한때 그랬었죠. 네. 아, 그 이제 MLB 더 쇼라는 되게 또 유명한 야구 게임이 있는데 네. 그거 또 플레이스테이션 4로 하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오, MLB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직접 다 나오고 네, 재밌습니다. 네. 아, 지금은 그럼 한때 그랬었으면 지금은 뭐 여신이에요? 뭐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네. 이렇게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춤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춤추는 장면 저 막 던졌는데 어디서 쳤죠? 아, 진짜. 아니 그 텐에서 네. 배텐에서 이렇게 아~ 그 모바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보면 거기서 춤을 엄청 잘 추시던데? 아, 그걸 보셨군요. 네. 아, 제 대학교 때 제가 막 까불고 놀던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악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아, 맞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국악고등학교 무용과 한국무용 전공이에요. 한국무용이에요? 네.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춤을 잘 추시는구나. 꼭 그런 것만 네. 아니죠. 아, 저는 국악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윤대님이 해금 하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해금을 잘은 못해요. 그냥 낑낑대는데 막 낑낑낑낑 막 이거 낑낑낑낑 막 이런 건데 혹시 국악고에서 해금 하시면 아~ 가져다 드리려고 했죠. 혹시 한번. 아, 그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해보라고. 렌탈로 여기 잠깐 아~ 한 시간 동안. 네. 저 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양금을 좀 칠 줄 알고. 양금이요? 네. 양금이 뭐예요? 양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칭칭칭 하는 거. 칭칭칭. 저는 낑낑낑 같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칭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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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또 한국 국악의 네. 미를 또 잠깐 엿봤고요. 대도님께서 오늘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네.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아, 아니, 아니요. 네, 제가 알아서 좀. 가세요. 쭉 가셔도 돼요. 네, 직각으로 괜찮... 이렇게 좀 앉겠습니다. 아, 네. 인터넷 방송이니까. 네. 아, 진짜 쭉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 본인 이미지만 잘 챙기시면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네. 아, 우리 선만 안 넣으면 되거든. 네, 네, 네. 네. 선만 안 넣으면은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선물들이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고 그 선물만큼 저희가 또 기부를 하는 그런 네. 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는 우리 남이춘 윤태진 아나운서와 네. 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와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서서 대도서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형식으로 오늘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보기 전에 뭐 영상 같은 건 없나요? 아, 있죠. 그러면 그 네. 영상을 한번 잠깐 봐야 돼.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봐야 되는 이유 바로 문제의 정답들이 아 그거 말해주면 아, 아, 혹시 당겨 있을 수도 당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집중해서 보셔야 돼. 네, 한 45초 되거든요. 45초 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해. 요거를 잘 보셔야지 이제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오늘 문제 어렵거든요. 선물이니만큼 꼭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낼 텐데요. 첫 번째 퀴즈가 나가기 전에 짧은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보시죠. 나라를 되찾은 자랑스러운 이름, 가난과 서름을 이겨낸 강인한 이름.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온 따뜻한 이름, 바로 대한국민입니다. 대한을 맨 앞에 두고 국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대한적십자사.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사실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이번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번 문제는요, 바로 CGV 골드 클래스 쿠폰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안에는 두 장이 들어있으니까 두 분이 가실 수 있어요. 네. 이거를 한 분에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두 명을 같이 가시면 돼요. 혹은 혼자서 두 번 갈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도 되나? 예약은 두 명 단위이기 때문에 예약은 두 명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슬프지만 너무 슬프다. 이제 만약에 혼자 가셔야 되는 분은 이제 괜찮아 그래도 자리 두 개 솔로들은 못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갈 수 있어요. 가서 옆에다 짐 올려놓으면 돼. 네 겨울에 가셔서 패딩 벗어놓으세요. 네 일행이 있는 척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바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언제 최초로 설립되었을까요? 1번 1905년. 아, 구한말 대한제국 때. 맞아요. 네. 2번 1919년. 아, 이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군요. 네. 3번 1946년. 아, 미군정 시절에. 아. 네, 네. 4번 1949년. 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자, 투표 준비됐나요? 네. 네, 바로 시작 눌러주시고.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느낌표, 투표, 한 칸 띄고, 번호 쓰시면 됩니다. 만약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답을 맞추실 거예요. 맞아요. 대도님께서 또 힌트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려울까봐,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어려우면, 네. 또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투표 많은 분들이 또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렉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가 바로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 저는 사실 오늘 적십자사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서 네. 좀 공부를 많이. 아, 공부를 해오셨구나. 역시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날로 먹지 않아요. 네. 공부를 한다. 네. 아, 그럼요. 네. 날로 먹으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아, 이러니까 이 베트남에서도 계속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점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아, 아까 유튜브도 하시지 않아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유튜브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이제 막 시작을 해 가지고. 네, 네. 지금 구독자 수가 한 3만 5천 정도. 와, 3만 5천 명. 네. 이게 CGV 골드 클래스 상품권이 3만 5천 원인데. 와, 이게 또 이게 인연이야. 와, 이렇게 네. 우리의 인연. 네. 네. 투수분들과 저의 인연. 네. 네. 35,000명인데 와, 네. 오 대단하시네요. 35,000명이면. 아 근데 이게 진짜 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35,000분이 모였는데 사실 네.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픈발이 이제 끝나서. 아 오픈발 끝나서 이제 개업발이 원래 개업발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열심히 해서 신규 네. 구독자를 모아야죠. 아 잘하죠. 그러면 이제 슬슬 투표를 닫아보도록 할까요? 와. 5, 4, 3, 2, 1 받아주세요. 자, 몇 명이 투표하셨나요? 아, 거의 1,000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우와. 네, 3,000분 중에 지금 992명이 투표를 네,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발표해야 될 텐데요. 네. 과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영상 시작할 때 네. 1905년이라는 자막이 살짝 탁 떡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빨리 지나갔을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네. 진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아, 19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와, 깜짝 놀랐어요. 1905년이면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줄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각 연도들, 보기에 나왔던 각 연도들이 대한적십자와 연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핍박을 받던 시기에도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다친 분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쟁이나 혹은 뭐 그런 핍박받던 시절에도 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치료활동도 하고 구호활동도 하고 네, 자주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단체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처음에 했었어요? 네, 1905년에 네. 네, 처음으로 창립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참 불행하게도 1909년에 네, 1909년 저희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대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일본에게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네. 잠깐 이제 잠깐 폐쇄되었군요. 네, 없어졌다가 네. 복잡한 그런 정세 속에서 없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4개월 후인 1919년에 이 3.1운동이었던 네. 네. 어저께가 또 3.1운동 100주년이었거든요. 맞아요. 100주년이었죠. 네. 그때 또 다시 독립군을 위해서 또 뭐 간호 인력 양성과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 다시 네. 대한적십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와, 이게 똑똑하시다 진짜.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야. 이거 대본빨이구나. 아니야. 그래도 대본빨이라도 여러분들 이게 깨알같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는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야. 이걸로 제가 뻔뻔하게 그럼요 이럴 수가.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보통 같으면 제가 공부했어요. 막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와, 또 이렇게 딱 해주시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한 적십자사가 우리나라 독립과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때 때부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야, 100년이 넘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정답 1번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이 틀렸대요. 자, 그 995명 중에서 한 명이 틀렸어요. 틀린 사람 누구예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유니크해요. 네, 틀린 사람 이름 좀 불러주세요. 와, 이거 한 분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틀린 분께 티켓을? 아니요. 틀린 분께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그딴 거 없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뭐가 돼? 그럼요. 네. 네. 틀린 분들이 이제 괜히 또 역배당 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일부러 틀리려고 역배당 거시는 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필사적으로 맞추시기 위해서 네. 저희는 무조건 그 대신 이제 이름은 공개합니다. 틀린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이름을 공개하나요? 네. 에라님. 헤라님. 자, 에라님. 안녕. 몇 번 골랐나요? 2번. 2번 골랐구나. 에라님께서 2번을 고르셨습니다. 에러야. 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게 에라야. 그 정답 에라야? 네. 자, 원래 이게, 그래도 닉네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닉네임을 잘 줘야지 네. 쭉 가. 저도 대도서관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많은 우리 특히 어르신분들이 특히나 저를 봤을 때 되게 지적으로 보고 맞아요. 똑똑하다고 봐요. 뭔가 되게 커 보이고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게 무식하거든요. 진짜 되게 무식한데 되게 똑똑하게 봐. 네. 그래서 이름 잘 줬다고. 근데 되게 닉네임 예뻐요. 대도서관. 그러니까요. 남이춘도 예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뭔가 되게 예뻐 보이는 이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자 중에서 저희가 1번 고르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돌리는 화면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뺑뺑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V 골드 클래스 티켓 이 두 장은 어떤 분께 갈지. 독일에. 자, 돌려주세요. 돌리고 있나요? 1등은요. DOGURAEME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메일 주소 채팅방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채팅방에다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이메일 주소 쓰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근데 사실 문제에 조금 답이 있어서 네. 조금만 집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맞추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어제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날이어서 그런지 맞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3.1운동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일 잠깐 있어서 유 아, 네. 진짜예요? 사랑해요? 아, 그렇군요. 대돈이에요? 아, 네. 3.1운동, 3.1절에. 3.1운동이 아니라 3.1절에. 3.1절에, 네.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또 이제 우리 또 독립투사분들께 그럼요. 네, 감사함과 아, 네. 이렇게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네. 정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적시, 네. 진짜입니까? 그럼요. 아, 네. 아, 혹시 몰라서. 대도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네. 나, 대도님 뭐 하셨어요? 나, 저는. 골프 치셨어요? 아, 그거 오늘 치셨지?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이게 골프 오늘 아니, 치셨어요. 골프가 골프라는 운동이 부자 운동이 아니에요. 요즘 어. 스크린 골프가 많이 어. 저기 돼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화가 네. 됐어요. 네. 네. 오늘, 근데도 오늘. 이미지가 네 오늘 여러분 오늘. 네 오늘 아 어저께 제가 뭔가 여기 뭔가 폭탄을 하나 네. 던진 것 같은데 저 아직 골프 가보지도 못해가지고 어렵죠. 아, 네. 연습장만 가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다가 네. 지금 트하고 뭐고 지금 우리 해명해야 돼요 지금. 해명해야 돼요. 아. 자 우리 대항 적십자사가 그동안 다양한 역할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알려드릴까요? 네,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아, 봤죠.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죠. 거기서 막 유행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혹시 하나? 아, 그 우리 유진 초이가 네. 또 뭐 독립된 조국에서 네. See you again. 났나요? 어, 대도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귀엽다. 이거 와. 아닌 것 같아. 이거 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니,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 건너, 이거 괜찮은데? 건너지 말아야 할 건을 건넸어. 이거 아니야. 근데 그대서 진짜 좋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분 따라 하신 거구나. 네. 아, 저기. 어. 뭐 아닌 것 같아. 대도 건너지 말아야 될 것을 건넜어. 네. 아, 이거 근데 미스터 선샤인의 대한 적십자사가 어떻게 나와요? 어, 뭐 그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간호사가 나와요. 네. 어, 네네. 그분들이 적십자 소속입니다. 아, 그것까지 재현을 한 거구나. 네네. 와, 대단하다. 드라마도 대단하지만 적십자사도 대단하네요. 거기 또 나왔네. 네,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인 영화 택시운전사. 응, 택시운전사. 네, 보셨어요? 송강호 씨 나온 거 봤죠? 맞아요. 거기도 광주 적십자 병원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 그게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구나. 네, 또 뭐 영화 터널이나 반창고에서 재난구호를 하는 적십자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전 전쟁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아. 전쟁 영화에서 이제 적십자 이렇게 마크 하고선 맞아요. 여러분 뭐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영화들 보시면 해외 적십자사들의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이런 빨간 십자가. 네. 거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역사랑 함께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한 적십자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상품은 뭘까요? CGV 골드 클래스 티켓 두 장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거. 부부. 네, 이 부분. 네, 부부. 네. 아, 그거 뭐, 지금 리클라이너 한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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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윤태진 아나운서가 받으신다면 누구랑 보고 가시, 누구랑 보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딱 진짜 지구상에. 네. 배송재 아나운서와 강동원 씨만 남았어. 어머. 어. 자, 둘 중에 누구랑 보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네. 배성재 아나운서와 보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네. 강동원 씨가 있는데? 우리 성재 오빠가 네. 맨날 영화를 혼자 보러 다녀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와, 역시 네. 의리. 네. 의리 있다. 의리 차원에서. 이 의리가 있어야지. 네. 좀 진짜. 안쓰럽잖아요. 네.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못 믿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차피 강동원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말할 때 약간 투가 에휴, 어쩔 네. 수가 없지. 이런 뜻으로. 제가 네. 강동원을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진다면. 네. 네. 자, 이 골드 클래스 쿠폰. 이만큼 귀중한 골드 클래스 쿠폰. 이번 문제. 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중 대한 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아... 이 문제인데요. 아닌 것은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닌 것은입니다. 네. 자, 1번. 재난 구호. 어, 재난 구호. 네. 네. 2번 사회봉사. 사회봉사. 네. 3번 동물 보호 관리. 아, 중요하죠. 네. 4번 안전 교육. 안전 교육을 할까? 그리고 어, 네. 5번 국제 활동. 아, 국제 뭐 여러 가지 뭐 보호할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죠. 맞아요. 네. 네. 자,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 대한 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투표 돌려주세요. 돌렸나요? 네, 자, 네. 좋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느낌표 투표하시고 한 칸 띄고
정답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하시는 분들 그런 방식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보기를 드릴 때 대도님께서 리액션을 좀 하셨어요. 네. 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네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네. 약간 함정을 팠거든요. 함정을 네. 이렇게 파셨어요. 네. 자, 1번 재난구역, 2번 사회봉사, 3번 동물보호관리, 4번 안전교육, 5번 국제활동. 근데 안전교육을 할까요? 오늘 되게 귀엽게 이렇게 네. 강아지가 있는 그렇죠.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동물 보호는 중요하니까요. 이거 그죠? 약간 뭔가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아, 네. 아, 좀 굉장히 시청자 측에서 좀 힌트를 많이 드리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빨리 투표를 마감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5, 4, 3, 2, 1. 마감합니다. 자. 아, 아홉 명이 틀렸군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좀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다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아닌 거. 자, 그러면 윤태지 아나운서,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요, 바로 3번!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아, 네. 동물보호관리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또 네. 좋은 곳에서 하겠죠. 맞아요. 대한적십자사가 네. 아니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대한적십자사가 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뭐 구호활동이라든지 네, 네 맞아요. 생계활동, 뭐, 재난구호, 네, 맞아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한적십자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역사가 뭐 100년 정도나 됐으니까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되게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골드크레스 쿠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자, 누가 될지. 자. 채팅창에 막 두구두구. 됐나요? 아, 채팅이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 코링굴링님! 축하드립니다. 아, 코링굴링님. 어우, 투표하셨고요. 자, 이메일 주소 채팅방에다 적어주시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뭐, 간단한 소감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야, 축하. 쿠리굴링님. 네. 뭔 뜻일까, 저게? 들파크티 20@naver.com. 쿨을 마시면. 링.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굴 굴러다닌다 뭐죠 마지막이? 네 굴이 굴린 린? 린? 링가링가링가링가링 귀엽다 아 되게 원래 이렇게 귀여우세요? 아 네 저 조금 귀여워요 아 그래요? 아 네 원래 귀여운 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신나가지고. 네, 네. 아, 저도요. 너무 신납니다. 사실 이거 방송 전에 네. 관계자분께서 윤태진 씨가 이제 하고 싶은 것에 20%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너무 아까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지금 엔진을 지금 약간 20%만 가동을 네. 시킨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막 30, 40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왼손에 살짝. 아, 아니요. 진짜. 뭐, 더 과해야 돼요. 네. 더 과해주세요. 제가. 다시 정자세로 앉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들, 구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심리 회복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내 재난 구호뿐만이 아니라 국제 재난 구호, 뭐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지진 등 국제 재난 시에도 국제 그 지역 적십자사와 또 긴밀한 협력 속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네. 아, 진짜 몰랐어요. 사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윤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대한 적십자사의 과거와 현재까지 잘 알려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너무 고맙죠. 네.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너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 때문에. 와, 대답도 해주시네요. 네. 네. 트하! 트하. 너무 좋아요.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네. 유하라고도 해주세요. 유튜브. 유하. 트하. 좋습니다. 자, 윤태진님과 함께 또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었고. 네.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지금 몇 장 남았지? 지금. 두 개 많이 남았네요. 네. 골드 클래스 티켓이 두 장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도 두 장 남았고, 한 장 나갔고, 골드 클래스 티켓이 세 장이 남았고, 그 다음에 상품권은 두 장, 거기다가 플레이스테이션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또 문제로 또 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진 아나운서는 뭐, 장기 있습니까?
저요? 네. 저 장기 있죠. 뭐 있나요? 시키는 거 다 잘하는 게 제 장기입니다. 아, 진짜요? 와. 성대모사. 성대모사? 네. 뭐 얼마 전에 존경한 네.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네. 가능합니까? 어, 마마? 이런 거. 엄마? 아, 훅 들어오네요. 네, 이런 네. 거 있고 또 우주엄마. 우주엄마. 네, 너구나 이런 거. 너 맞구나 이런 거. 또요? 또 누가 있나요? 있어요? 어머님들 다 성대모사 되는데. 와,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완전 콘텐츠 하나 나왔네. 그거를 콘텐츠로 올리세요. 스카이캐슬 성대모사 1인 네. 12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유튜브는요. 했다고 해서 이 사람 걸 안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저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고 윤태진도 했네?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니까 더 보니까 연관 검색으로 또 같이 걸려가지고 저 그분 거 되게 잘해요. 누구요? 윤세아 씨. 윤세아 씨? 네. 윤세아 씨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이거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빨리 파국이다. 아, 나는 잘 못하겠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성대모사 다른 거 잘해요 저는. 뭐 잘하세요? 누가 기쁜 날에 재수없게 울어? 나다 이 새끼야.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우려냈냐? 아, 알겠다. 네. 대도서관, 정답! 대도서관! 병진이 형 나가 있어. 고맙다. 쭈쭈쭈쭈쭈, 병진. 되게 기네요, 성대.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아, 그렇구나. 스토리텔링 돼야죠. 아, 이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무한 주는 타입이에요? 아니. 원래 이렇게 배성재 씨한테 무한 줘서 매력 점수를 땄어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자세히 듣다가 약간 이런 매력이 있네요. 아, 그럼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동안 특별 게스트 오늘 윤태진 아나운서를 네. 보러 또 특별 게스트가 깜짝 놀러 온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누가 오시다. 아, 저예요. 예. 아, 형님. 아유,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행사 갔다 오느라고 네, 풀 착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석진 네.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진입니다. 트위치 방송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트위치 방송 처음이세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예. 어디다 인사? 트하라고 하면 된대요. 트하? 저 채팅방 보면서 인사하셔도 되고요. 트하? 트위치 하이? 네. 오늘 지금 행사를 하고 오는데 너무 멋져요. 아,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빠뜨렸어요. 뭐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네. 화장실에서 갔어서 봤더니 네. 야,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거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행거칩? 아, 그렇지. 이게 하얀색이 이게 행거칩이 없었구나. 요게 하나가 있었어야 이게 완성인데 완성 누구 안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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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걸 하나 빠뜨렸더라고. 지금 대본을 딱 접어가지고 네. 행거칩으로. 야. 뭐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네. 어쨌든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적십자 얘기를 한대길래. 네. 또 왔죠. 제가 적십자랑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유의미한 자격증이. 네. 적십자 수상안전요원입니다. 진짜요? 네. 적십자 수상안전요원? 94년에. 이게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YMCA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네. 적십자 게 특히 힘들고 네. 그리고 이게 자격도 까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또 해야 돼요. 군대 가면 연장이고. 아니, 그걸 하면은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수상안전요원 할 수 있죠. 수영장에 보면 라이프가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냥 저는 몰랐어요. 그냥. 네. 그 야, 나가. 야. 야, 거기 파도 쳐. 아, 야, 너 나가면 너 시체로 말건데. 너 이제 시간. 그런 말 하면 이거 사람들이 트위치 라이브 해가지고 큰일 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시체로 말건데. 아, 근데 진짜 그걸 하기 만약에라도 누가 빠지면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게 헤엄쳐서 간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진짜 그렇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되게 힘들어요. 하루에 뭐 한 5kg, 6kg씩. 와, 형 매일. 수영 되게 잘하셨구나. 예, 그땐 좀 잘했어요. 지금 최근에 갔더니 네. 팔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네. 와, 이 팔도 안 돌아가더라고. 아유, 네. 힘들어요. 근데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적십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따시기도 하셨고 진짜 그러게요. 인연이 깊으시네요. 아, 오늘 어쨌든 대한 적십자사의 오해와 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직접 네. 이렇게 또 오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한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윤태진 아나운서랑 네네. 원래 아는 사이세요? 아, 그럼요. 네. 원래 네. 저희 같은 회사 출신이에요. 아~ 네, 같은 K사 출신이고.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그 K사 아나운서 출신.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제가 아마 2011년이죠.
네.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고 오자마자 네. 이제 봤죠. 아 네. 거의 몇 년 차이 나는 선배예요? 엄청 대선배. 아 진짜요? 제 사연 좀 많이. 지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죠? 아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 괜찮아요. 비슷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이 네. 제가 몇 번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어려웠는데 몇 번 만나니까 진짜 네. 호쾌하고 호탕하고. 아 근데 진짜 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네. 제가 나갔을 때도 네. 아, 그치, 그치. 편하게 할 수 있게 저 네. 도와주셨고 아, 그리고 그럼요. 제가 이렇게 그 회사에 있다 나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요라고 고민도 했었는데 아 그때 그랬네. 네. 아. 그때 되게 뼈 있게 안 된다고 너 이렇게 내가 안 되지 내가 안 돼. 야 너 안 돼. 야, 야 진짜. 야 너 우리 회사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안 됐잖아. 나 안 돼. 술 있어요? 아. 거의 저 블루라벨 좀 꺼내오세요. 네. 기억나세요, 선배님? 아유, 예, 예. 네. 전화, 그런 전화했던 게 네. 기억나요. 네. 정인영 하고 둘한테 전화했던 네. 기억이 나요. 아, 네. 너 안 된다고. 그래도 오히려 어쩌면 뼈 있는 그런 조언이 어, 도움이 그럼요.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제일 멋있는 선배는 배성재다, 한석준이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고민을 한다 옆에 내가 있는데 고민을 야. 해 야 배성재 야 잘해주는구나 진짜 야 이 정도 야. 고민했다는 거는 아이고야 진짜 아유 깜짝 놀랐네 와 지금 내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이 표정 네.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입술이 아니고 네. 입술 위 선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아, 여기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네. 이거 뭐지 인중 아니 이선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고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팔자주름 여기가 이렇게 위로 쓱쓱 올라가더라고 아 찌리찌리. 깜짝 놀랐어 아니 도대체 그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거기서 나오는 걸 싫어하세요? 그걸 무서워하세요? 어떤 프로그램? 배성재의 텐. 아, 아니에요. 아, 아니,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그래요? 네. 네. 제가 거기서 또 남이춘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네. 남이춘. 네. 아, 그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죠, 남이춘.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아,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윤태진은 정말 오랜만이고. 젠틀의 아유, 기본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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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굉장히 뭐. 이렇게 멋지게 잘 어울리는. 애보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네. 오랜만에. 아, 맞아.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네. 등려하셨어요. 44세. 44세. 너무 아니, 이뻐요. 그래서 뭐 요새는 매일 막 그 저기 애가 입에 들어가도 괜찮게 네. 주로 면티를 입고 있거든요. 아~ 근데 면티도 그냥 면티냐? 여기 네. 다 이제 애가 토해가지고 네. 얼룩얼룩 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집에 있다가 아, 애기들이 많이 토하는구나. 많이 토해요. 네. 그렇죠. 저희 애는 좀 많이 토하는 편이에요. 네. 더 잘 도와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애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이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뭐였죠? 네. 사빈. 사빈이. 아~ 제 눈엔 이쁘죠. 제 눈에. 네. 아 진짜 예쁘던데요. 저도 가끔 보는데. 네. 축하한다고 지금 추추추추. 아유 예. 추추추추. 아 칠칠시 그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석준 아나운서님 그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사진 볼 수 있는데 진짜 예쁩니다. 꼭 보시고요. 진짜로. 네. 예. 제가 저는 이제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 애 낳은 막 애 사진 막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 올리는 게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네. 팔불출 같아 보였다. 야, 뭐 네 애를 야 너나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겠니 뭐 이런 네. 생각이었는데 야 어느 날 내 인스타 보는데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네. 다 해야 다 해.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딱 보면서 형이 어, 오, 얘 나중에 오 형님을 이제 나중에 먹여 살리겠는데 아, 약간 그래요? 그 있잖아요 왜 네. KBS 그런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데 아~ 오, 이제 그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오, 너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서 네, 허당 아빠로 늙은 허당 아빠. 아 슈돌 말고요. 늙은 허당 아빠 딱 되네요. 늙고 병든 것 병까지 주시려고 이 사람 오늘 나한테 왜 이러지? 원래 병까지 주시려고 태생이 되게 높아요. 야, 네. 오늘 대단한데. 아 그럼요. 아, 배성재한테 아주 갈굼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대한적십자사 네. 아, 이거 또 특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저희가 선물 또 퀴즈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선물만큼 또 저희가 기부도 해요. 네, 이거 아주 좀 의미가 좋은 프로야. 방송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네. 한국준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제가요? 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CGV 골드 클래스 쿠폰 7만 원 상당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못 가봤잖아요. 이거 못 가보셨어요? 그렇게 좋다면서. 진짜 좋아요. 나 이 말만 너무 많이 듣고 나 못 가봤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영화 보다가 영화가 똥만작이라도 그냥 잘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네. 나 심지어 지금 영화 프로그램 하는데도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빨리 하고 아, 싶어 진짜. 가보셔야 네.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 부럽다. 네. 자 제가, 그럼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발생 시에 피해 지역 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적십자사는 전부 몇 개일까요? 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 진짜 약간 이건 집중하셔야 돼요. 자, 숫자 있습니다. 숫자. 객관식인데요.
좀 어려우니까 너무 성급하게 찍지 마시고 저희가 힌트 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네. 네. 전 세계 이제 등록돼 있는 나라가 한 218개의 국가 정도가 되죠. 아 그래요? 잘하네요. 네. 아시네요. 와. 네. 뭐 이 얘기 나왔어요 먼저? 아니 아니 안 나왔어요. 네. 그 정도 대박이다. 되는데 네. 그 중에 적십자사가 몇 개일까를 맞히는 겁니다. 네. 1번 50개, 2번 80개, 3번 100개, 4번 191개. 야. 1, 2, 3, 4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아직 네. 여러분들 자 투표 시작해 주시고요. 네, 투표 시작해 주시고 아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아니 저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힌트를 안 줬는데?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 문제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 뭔가 전 세계라고 하니까 네. 뭔가 좀 엄청 광범위하지 않을까. 아 그런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줬나요? 네. 네.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줬나요? 아니 근데 형님 읽으실 때 너무 세련됐어요. 왜요? 아니 저 같으면 50개, 네. 80개 이렇게 읽었을 텐데 50개. 그 옛날 생각나요. 네. 어떤 생각이요? 1대백하던. 아 그치. 네, 이게 원래 이게 뒤에 수사, 세는 양사가 네. 순우리말이면 숫자도 우리말로 읽어야 되는 와. 그런 법칙이 있어요. 네. 역시 아나운서분들은 다르시네요. 그런 게 저는 이제 다 교육도 받지만 저런 거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네. 틀리면 맞아요. 네. 요새는 안 때리는데 옛날에 때렸어요. 틀리면은 일로와 아까 틀렸지 꿀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 교육을 꿀밤. 받죠. 꿀밤. 네. 아, 뭘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사대기 생각했는데 물사대기 아나운서실에서 물사대기.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가벼운 터치. 자, 드디어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히지? 진짜 빨리 올라온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 4,000분의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데, 지금 투표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지금 아직 마감은 하지 마시고, 대충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아, 900명 정도 올라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명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릴 수 있습니다. 돌려. 네. 아, 정말? 네.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형님. 네. 자, 그러면은 투표 마감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마감! 네, 마감됐습니다. 자, 총 1,011분. 1,011분께서 네. 투표를 하셨고요. 자, 많이 오답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다섯 명이 오답이에요? 와, 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맞췄지? 아니, 다섯 명이 오답이면 거의 다 맞힌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다 맞췄어요. 오, 엄청난데? 자, 역시 대도 이 저 시청자분들은? 네. 상식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그럼요. 상식이 네. 뛰어나신 분 몇 분이 계시고 그걸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채팅만 보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대세가 아, 이거구나. 그러네. 대세가 이거구나. 딱 해가지고 이제 투표 이걸로 딱 가는 거죠. 네. 네. 이거 한번 언제 한번 제가 큰 코다치기 해드려야 되는데 따라가시는 대세를 분들. 한번 쫙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놔야 되는데 하자마자 오답을 누가 딱 올려줘가지고 아,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들 한번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요. 뭐. 아 들켰다. 아 들켰다. 들켜버렸다. 아, 네. 이렇게 딱 나오죠. 네. 아닌데 아닌데 왜 돼? 한 명의 내생남과 두 명의 내생남과 내생녀가 있고 나머지가 따라쟁이라고. 아 좋습니다. 아.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정답은 4번 191개의 나라입니다. 와. 아 진짜 거의, 많네요. 거의 다 있는 거죠. 네. 적십자사는 네. 제네바 협약을 시행하고 있는 독립된 국가의 영토 안에 설립이 돼야 되고요. 아. 국내 법인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서 정부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래서 적십자사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에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또 승인과 네. 국제적십자연맹의 회원 가입 등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는. 아, 이게 자격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까다로운군요. 네. 재밌는 건 이제 뭐 국제적십자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각자 국가에서 생긴 다음에 나도 가입할래 신청하면 그걸 승인해주는 네.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고요. 네. 또 관례적으로 보통은 대통령제 네. 국가의 경우에는 적십자사 명예회장은 대통령이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의원내각제라면 또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아. 왕족이 있는 경우에 왕이 보통. 아 그래? 네. 그럼 왕실에서? 왕실에서. 아니 그럼 그 나라의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제는 보통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 그럼 이게 또 바뀌네요. 또 이게 임기마다. 그렇죠. 아. 그 왕실은 왕도 되고 막 그 왕실 왕족이 예, 그 집안 사람들이면 아. 집안 사람. 네. 그 집안 사람.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럼 예, 예. 엘리자베스 뭐 이쪽. 영국은 네. 아마 찰스 왕세일 네,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어쨌든 정답자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1명 중에 어떻게 추첨하지? 자 1,011명 중에서 정답자를 불려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형님. 형님 어떻게 뽑나 궁금해서 보고 계셨죠, 저게.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첫날에. 자. 오.
선마래님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형님이 아, 너무 네. 귀여운 게 네. 아니 어디서 뽑나 싶어서 저쪽에서 이제 추천을 하시고 어디서 뽑는 거야 지금 저쪽을 찾고 있으니까 저기서 뭐 이렇게 이런 통에서 젓가락 같은 거 뽑는 줄 알았어요. 아, 나 너무 구식인가? 아, 로또처럼 네. 아, 그러니까 막 돌아가다가 이제 뭐 네, 네. 막 나온 줄 알고서 네. 뭐가 있나 하고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거 두리번 두리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첨단 기술로 네. 형님 지금 21세기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 너무 4차 산업혁명이 벌써 트위치에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를 돌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수능 200점 만점 시대여가지고. 아, 근데 저도 네. 200점 만점. 아, 그래요? 아, 화이팅. 몇 점 만점 시대였어요? 400점. 아, 400점 만점? 잘 안 되니까. 잘 봤어요? 네. 조이온 109 골뱅이 NAVER.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문제를 좀 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 문제는요, 대한적십자사의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10만원 상품권을 경품으로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영화 몇 번이야?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올리브영 가셔도 되고, 빅스에 가셔도 되고, 네, 뭐 CJ몰 들어가셔도 인터넷 쇼핑을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10만 원씩 쓰시면 됩니다. 최고네 진짜. 자, 이번 문제 좀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탐나는 10만 원짜리 쿠폰 갑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365일 재난의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내 위기 가정. 그러니까 뭔가 뭐 폭력을 당했다던가 뭐 학대를 당했다던가 네, 여러 가지 그런 위기 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희망풍차, 2번 빨간풍차. 빨간 풍차는 좀 약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답이 뭘지. 네, 아주 빨간 풍차. 네. 3번 캐슬 풍차. We are like 내 성 전적으로 잘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네. 전적으로 잘 믿으셔야 합니다. 어, 잘한다. 똑같은데? 괜 똑같죠. 네.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끼가 많아요? 네. 원래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저, 아, 네. 저, 원래 아까 전에 성대모사 한번 시켰거든요. 아, 그렇구나. 형님, 원래 아나운서 뽑을 때 성대모사 더 시켜요? 아니요. 뭐? 아니, 제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 4번. 4번. 노란 풍차. 노란 풍차. 1번 희망 풍차, 2번 빨간 풍차, 3번 캐슬 풍차, 4번 노란 풍차.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투표해 주십시오. 이거 느낌표 투표 한 칸 띄고 번호 누르시면 됩니다. 헷갈리네 이거. 네, 채팅방에다가.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그럼, 해서. 맞아요. 뭐를 꼽아야지. 아, 풍차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풍차는 넣었네요. 이게 오늘 이 적십자사가 아니라 지금 황십자사였으면 노란 풍차거든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적십자사니까. 그럴 수 있죠. 헷갈리네. 노란 풍차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하나 없었습니다. 풍차는 풍차인데. 캐슬 풍차도 요즘 약간 좀 우리 작가님이. 좀 약간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캐슬 열심히 보셨구나. 네, 자,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5, 4, 3, 2, 1. 마감! 네, 마감됐습니다. 자, 좀 빨리 마감했는데요. 자, 좀 빨리 마감했더니, 좀 투표수가 줄었어요. 680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와. 네, 아, 투표. 자, 정답은요. 야, 진짜 어떻게 다 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들이, 옆에다가 뭔가 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니, 검색하면서. 거.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문제는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푸는 거죠. 네. 또 혹시 모르니까 또 네이버에다가 뭐 대한적십자사라고 검색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대한적십자사. 네. 대한적십자사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희망풍차입니다. 아, 희망풍차. 네. 희망이 필요해요. 네. 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희망풍차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계비를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주거지원은요. 살 곳이 불안정하신 분들, 그런 이웃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그 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은 교복 구입비라든지 뭐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 등 또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의료지원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복지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정말 엄청나네요, 진짜. 네.
대한적자사가 이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망의 절망에 빠진 어려운 위기 가정들에게 이름 그대로 희망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합니다. 좋다. 아, 좋다.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네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죠. 아. 희망은 그냥 이제 바람처럼 네. 풍차 바람을 확 몰아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한적시대사가 이런 활동까지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 행정동에 대부분 적자회 봉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봉사원들 숫자만 13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난이 생겼을 때 곧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13만 명 분들이.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 또 외로운 이웃들, 또 어려운 이웃들한테 또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대도님 레드벨벳하고 같이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아니, 적십자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네, 오늘 딱 이 방송을 하니까 네. 또 공부 반, 네. 대본빨 반. 아, 네. 아 공부를 네. 엄청 많이 하셨구나.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 오늘은 빨간 맛이라고. 아, 레드벨벳. 빨간 맛. 빨간 맛이지. 그러니까 아, 빨간 맛 왜도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 아, 이제 안 봐도 되지, 저기. 네. 네. 근데 섬에 보니까 네. 계속 같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맞아요. 보게 돼. 자, 과연 어떤 분이 10만 원 상품권을 가져가게 될지.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돌려주세요. 빨간 풍차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네 생각보다. 크사. 아, 나 때문에 빨간 거. 죄송합니다. KJSSA님. 크즈사님. 크즈사님. 크즈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크즈사님. 좋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메일을 보내주면은 확정인 거예요? 네. 이메일까지 보내주셔야지. KJTSSA 골뱅이 네이버닷컴 적어주셔야지. 얼른 올리세요. 왔어요? 어우 빨리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될 줄 알았나 봐. 빨리 네. 올렸어요. 10만 원 상품권. 10만 원 상품권 네.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요새는 그 젊은 분들은 네. 올리브영 상품권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죠. 아니 그거를 거의 현금처럼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뭐 화장품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파니까. 네. 그래서 이 상품권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사실 방송 전에 대한적시자사를 좀 알아야겠다고 싶어서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좋은 자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다가 보니까 되게 눈에 띄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혼자 다섯 달을 키우는 아름 씨라는 분의 사연이 올라와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래서 아까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사각지대.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네. 이 뭐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걸 받으려면 네. 내가 얼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그걸 증명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하게 전국의 행정동의 대부분의 봉사회가 네. 조직이 돼 있고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맞아요. 이웃들끼리 아 저 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저쪽엔 왠지 저 사람은 지금 힘들 것이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네. 그 복지의 손길이 뻗쳐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님 지금 왜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건 약간 방어 자세를 취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려우세요? 아니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네. 네, 진짜 네. 네. 아니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유튜버 만드셨잖아요. 아, 제 유튜브요? 네. 네, 제 유튜브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름이 뭐였죠? 제가 남이춘 들어가 보고 네. 좌절했어요. 왜요? 11개 올렸더라고요. 네. 어머, 되게 잘하신다. 난 100개인데 그 나는 구독자 1330명인데 네. 여기 3만 명?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이더라고. CGV 골드클래스 상품권 3만 5천 원과 같은 3만 야, 5천 명. 너무 부러웠어요. 아, 아니에요. 네. 아, 형님 1300명이라고? 나 남이춘 보고서는 그거 보고 나 이렇게 아까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하고 쭉 봤는데 네. 나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 라이브 한 거 중에 그 어릴 때 사진 봤다며. 맞아요. 아, 그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사람들 얼마나 궁금해. 그래서 네. 어디 수술했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 사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예요? 아, 정말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아, 네. 이 이마가 그대로 그때도 빛나고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아 진짜? 반짝반짝. 태양광이래, 다 이런 거. 태양광! 태양 크리링? 네. 발사! 태양광! 발사! 나중에 코스프레 할 일 있으면 꼭 천진반으로 여기다 눈 하나 딱 그려서 하시면 대박 날 거예요.
그거 대박난다. 이거 대도님이 추천하신 거니까 네. 진짜 대박나는 거 맞죠? 태양권 딱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할 거. 그냥 옆에서 뭐 하나 같이 해주셔야죠. 아이디어 아, 내셨으니까. 네. 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프리저 이런 거 하면 돼요. 네. 아 저는 요새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이런 거 하면 돼요. 네. 안경 하나 가리고? 네. 형님, 형님도 근데 형님은 키즈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보면서 네. 하고 있는데 아니 최근에 네. 애기보다 보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염색을 못했어요. 아니 지금은 했어요. 아, 네. 어, 네. 염색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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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을 못해가지고 여기 흰 머리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네. 애를 안고 있는 장면에 네. 그게 보였나 봐요. 흰 머리가.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네. 어 흰 머리 뭐 얘 너무 안타깝다고 아. 하는 사람 반 나도 그랬었는데 공감 네. 간다 이런 분들 반. 그랬더니 그 중에 마음이 아팠던 멘트 중에 하나는 네. 어. 나이 들어서 성숙해지는 건 좋은데 늙진 마세요. 아~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 아니 근데 나는 형님이 흰머리를 네. 이렇게 나오더라도 약간 리차드 기어 같은 네. 느낌으로 되게 잘 입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참 다 하얗거나 다 회색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얼룩얼룩해요. 아. 여기는 검고 여기는 희고 막 이래가지고. 네. 아 저도 요즘 흰머리 나더라고요. 진짜요? 아 형님은요. 안 되니까. 아유 너무 슬퍼. 네. 저는 메이크업 할 때마다 여기서 마스카라 칠해주잖아요. 그 유용해요. 염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한동안은 마스카라로 버틸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저 여기만 살짝 전혀 모르죠. 아니, 없을 것 같지? 필요 없어요. 없을 것 같지? 아, 이게 찾아보면 있어요. 나와요. 아유, 그래요. 슬픕니다. 이런 거 나오면. 네. 네. 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한석준 아나운서 유튜브도 또, 물론 애기 있으신 분들 가시면 좋습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아빠곰. 아유, 네. 네. 아빠곰 채널. 어, 맞아. 맞아요. 그 귀엽게 이렇게 맞아요. 인형 옷 입으시고 하시잖아요. 아, 귀여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서가 동화책을 읽어준다. 이거는 네. 뭐 그냥. 그냥 속속 박히는 그렇죠. 거죠. 교육도 되는 거예요. 아, 잠 잘 와요. 네. 잠 잘 와요. 좋습니다. 아, 네. 저희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품도 드리지만요, 이 상품만큼의 저희가 기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적십자사처럼, 후원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투명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투명성을 기반으로 신뢰가 조금 형성돼야지, 네. 뭐 후원이나 뭐 사업할 때도 명분이 좀 생기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계속 후원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투명성에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아우, 이거는 윤태진 아나운서님께서.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맞아요. 자, 이번 문제 경품은요. 어? CGV? 아, CJ 10만원 상품권. 아, 마지막 CJ 10만원 상품권입니다. 국장에서도 쓸 수 있고, 올리브영에서도 쓸 네. 수 있고. 네. 그러면 빅스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진짜 부럽습니다. 네. 오, 뚜레쥬르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뚜레쥬르가 있네. 아, 빵도 먹을 수 있고. 비비고. 비비고. 네. 아, 비비고 맛있지. 네. 자,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네. 자,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 회비와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관리 감독 방식은 무엇일까요? 아,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네, 이거 어렵습니다. 1번 국정감사, 2번 보건복지부 감사, 3번 자체 감사, 4번 외부 회계법인 감사, 자, 5번 위 네 가지 모두 해당. 위 모두 다? 네. 5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저 이거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지금 댓글에 벤투 감독 투입이 있었어요. 벤투 감독이 왜 나와요, 여기서? 벤투 감독 투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네. 그렇죠.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다루는 적시자 회비라든지 후원금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뭐, 네. 보건복지부 감사라든지. 이 중에서 적시자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네. 5번 선지가 좀 신기하네요. 위에 네 가지 다 한다고? 뭔가 근데 혹하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저 네 가지 다 하면 너무 깐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와, 1년 내내 감사만 받아 끝날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 내내 감사만 받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깨끗하게 운영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네. 기부하는 사람이 이게 손이 잘 안 가거든요. 당연하죠. 맞아요. 네,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죠? 네. 아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느낌표 투표하고 한 칸 띄고 번호 누르시면 정답 번호를 이제 적어서 쓰시면 자동적으로 투표 참여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뽑아서 드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채팅창에다가 하시는 거지. 채팅창에다 쓰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네.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지금 대군들을 지금 막 모으고 있어요. 아니, 초반에는 좀 갈렸었죠. 좀 예, 답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와 대단한데.
많이 맞추시네요, 진짜. 네.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거에 확신을 갖고 더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아, 그거구나! 대세를 따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대장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국정감사 되게 빡세고, 보건복지부감사도 빡셀 것 같고. 자체 감사는 이제 스스로 하는 거죠. 아, 언제든지. 근데 자체 감사는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하긴 해요. 네. 자체 안에 그 감사 실이 있든지 아니면 그쵸? 감사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서 다 보긴 보는데. 맞아요. 저렇게 외부의 감사들 중에 제일 힘든 팀들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네, 맞아요. 5번은 지금 저걸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면은 진짜 엄청 공정하다는 건데, 이게 엄청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감해 보도록 할까요? 자, 5, 4, 3, 2, 1, 0. 자, 마감됐습니까? 몇 명 참여했나요? 아, 1184분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투표에 참여하셨고 오답은 28명. 아, 초반에 네, 초반에 이제 28명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셨어. 필드로 갔어. 필드로. 대장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정답이 과연 뭘지 인터지 네. 나눠서. 자,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아~ 와. 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네. 이게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 비영리기구와 공동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요. 아, 그래요? 진짜 네.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의 비영리기관이 받지 않는 아까 보기에 있었죠. 네.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뭐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관리감독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면서도 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받는구나. 맞아요. 네. 아.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감사는 원래 그냥 일반 단체들은 안 받거든요. 네.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또 그걸 받는 거군요. 여기만 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네. 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투명하니까 뭐 어딘가에 후원하고 싶으시다. 네. 그럼 적십자사로 가는 돈은 새지 않는다. 네.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잖아요. 편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제가 이 후원 문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후원을 해주실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 후원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네, 네. 일단 땡땡이 돌리고 가야 됩니다. 아, 맞다. 그거 안 했구나. 깜짝이야. 네. 네. 형님, 이게 인터넷 방송이 쉽지 않아요, 네, 형님. 젓가락통 뽑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젓가락통 뽑아야 돼. 네. 애기 키우느라 혼나셔서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딸 지금 자고 있는데. 네. 네. 형님, 죄송합니다. 이거 이대로 진행했으면 죄송합니다. 채팅창에서 난리 날 뻔했어요. 또 해명에 나올 뻔했어요. 해명. 네, 누굴 줄 거냐? 네, 네, 네 맞아요. 해명에. 죄송합니다. 정작 우리가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투명하지 네. 못했어 지금. 아, 그러네. 네. 얼굴 빨개졌어.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우리 사빈이 올리브 영에서 뭐 하나 갖다 주고 싶었어요. 네. 널리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제가 벌어서 갖다 줄게요. 예. 자, 돌려보도록 네. 하죠. 자, 좋아요. 돌려보도록 합시다. 네. 누구냐? 과연 누가 될까요? 누구냐? 자, 5번을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2번 보건복지부를 고르신 분들 꽤 많았구나. 사일시 6채트. 아, 어려운 분이 걸렸어. 아, 뭐 아이디 어려운 사람만 선정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 이름들이 다. 그러니까요. 아, 채리씨 이육채트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이메일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어우, 벌써. 네, 이메일 잘 받았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형님이 준비하신 정말 그래. 중요한 분.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자. 그거. 여러분, 지금 이번에 그거. 그거. 그거야. 그거 엄청나게 컸던 그 상품. 그렇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형님께서 내신 문제가 바로 오늘의 네. 그 하이라이트 그겁니다. 또 부럽다. 와, 뭔지 그, 모르겠지만 엄청 좋은 거. 그 상품. 네. 그 상품이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새 사무실에 이거 놔주는 사장님이 최고라고. 아, 맞아요. 진짜요? 아, 저 안 놔줬는데. 아, 지금. 자,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딴짓 할까봐 예, 아니, 놔줘야겠네. 저. 후원에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 후원을 했는데 네. 후원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디 그거 기분 나빠서 후원을 하겠냔 말이죠. 네. 그래서 후원의 투명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번 상품은요. 바로 그 상품인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2TB짜리입니다. 야. 이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겠죠. 이 정도면은 저 게임하다가 안 멈추는 거죠. 네, 안 멈추는 겁니다. 예. 안 멈추고 2TB면은 그냥 뭐 게임 막 엄청 넣어도 됩니다. 아. 네. 아. 여러분, 특별히요. 재세 공과금도 저희가 냅니다.
아 진짜? 네. 보통 이런 거 세금은 내라 그러는데 네. 재세금과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데요? 야, 플러스로 나주라 나주라 뭐 미쳤다리 뭐 투주라 예, 네. 투주라 투주라 거기다가 추가로 네. 그 금액만큼 저희가 기부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는 분은 또 기부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소소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 네. 네. 정말 이번 상품 아 물 드시겠습니다. 아, 물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자 형님 그 물 한 잔 마시시고 아, 예. 문제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내 물이 아니었구나. 네. 아 그럼 아, 마시셨어요? 마시셨어요? 진짜 형님 마셨어요? 엄청 먹었지. 해명하세요. 네, 우리 헬리코박터를 나눠 먹읍시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봤는데 왜 말을 안 해? 진행 중이에요. 아니 선배라서 물... 말을 안 한 거였어요? 아, 야 여기 물도 조금 좋네 이랬는데 아, 이 세컬 이걸로 뭐 세컬로 아, 내가 먹던 거 내가 마셔 먹어. 아니 한 모금 마셨었는데 괜찮아요. 아 네. 저도 괜찮아요. 아 네 한 모금 마셨으니까 네. 아 서로 바이러스를 교환한 이제 바이러스 다 먹었네. 해명하래요. 해명해야 돼요? 아 이게 제 앞에 있었어요 이게. 아, 괜찮아요. 참, 참. 저희가 네.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설마 뇌물이 없는지 네. 몰랐죠.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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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좋아요.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네, 문제로 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4 프로. 네. 아 진짜 부럽다 이거는. 문제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대한적십자사의 후원 방식에 대한 보기를 나열할 겁니다. 그 중에 틀린 걸 골라주십시오. 틀린 거? 네, 다섯 개인데 이거 중에 틀린 걸 골라주세요. 1번,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2번, 후원에 참여했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번, 기부금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하다. 4번,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5번,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확실히. 있어요. 네. 요거는 네.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기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게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네.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요. 또 확인서가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데는 또 이거 하면은 또 곤란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헷갈리네요. 네. 자, 이번에는 투표가 되게 느리게 올라오네요. 아, 역시.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대장님 이끌어주세요. 지금 이게 대세가 있긴 한데 저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나를 따르라! 요것만큼은 네. 지금 대세가 좀 정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 힌트 달라고 하는 채팅창도 있었거든요. 아, 힌트. 아, 근데 이번엔 상품이다 보니까. 아, 그래. 힌트 없이 네,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대한적십자 네이버에 대한적십자사라고 치시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 저희가 이거... 천천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 검색을 하면 네. 알 수 있구나. 여러분 이번 거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 드릴게요. 여러분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둘러보세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검색하려면 네. 트위치 앱 나가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 컴퓨터로 보셔야 되나? 아니요, 형님. 네. 그 이제 화면이 떠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됩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무식해? 아, 나. 우리 선배님이 육아에 너무 육아하셨어. 아, 나 2G폰 써? 나 왜 이래, 진짜. 형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아, 나 침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아, 형님, 네. 여기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시다가 형님이 AI한테 밀릴 수, 알파고한테 밀릴 수가 있어요. 알파고가 나와서 이제 뉴스 진행하고 막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나 그거보다 더 오늘의 뉴스입니다. 막 이렇게 알파고가 네. 막 유머 공부했고 나보다 웃길까 봐. 아, 그럴 수 있어. 그건 걱정되네. 진짜 안 그래도 노잼인데 기계한테도 지금 어떡하지? 재밌었어요. 나 진짜 걱정돼요, 그거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기다리는 동안 네. 대한적십자 홈페이지가 터졌다고요? 아 진짜 홈페이지가 터졌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와 지금 들어간 사람은 답을 검색을 못하네 그러면. 지금 아 대한적십자 홈페이지가 터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와 대단하다. 야 대소소감 파워. 아니 그러면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힌트를 파워. 아 이거 대한적십자사에 지금 트도스 공격이 걸려졌다는데 대도스 공격이 동접이 한꺼번에 너무 올려서 터진 것 같아요. 아, 네.
주말이라서 복구가 안 되네. 아, 주말이라 지금 복구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아, 이분 퇴근하셨구나. 아, 야, 진짜 큰일 났네. 야, 진짜 큰일 났네. 내일까지 대한적수자 사는 지금. 야, 큰일 났네. 하필이면 또 연휴 중간에 연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토요일 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떡해요.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야. 이게. 후원 신청 시. 아, 이게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주민등록번호를 뭐 가입할 때,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가입할 때도 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생기고 아무래도 이걸 다 받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이게 그 상담 전화 같은 거 오더라도 맞아요. 그 앞번호만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렇지 않을까? 아 맞아요. 너무 개인정보지 않을까? 네,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네.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나감! 와, 자,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이번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인데. 네. 이건 상품인데, 많지. 자, 4,247분께서. 아, 1,547분께서. 엄청나셨고요. 어, 그 중에서 오답자가 몇 명인가요? 35분. 35분. 아. 이게 초반에 방황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초반에. 회장님! 하면서 네. 방황하셨던 네. 분들. 자, 저희는 오답한테는 드리지 않습니다. 역배당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잘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형님 이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 정답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등등으로 필요할 때 입력하면 되고요. 아, 네. 처음에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 다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세액공제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렇죠. 뭐 이게 복잡한데 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네. 왜냐면 이게 그 법정 기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법인은 연간 50% 이내에서 손금 산입된다고 하고요. 네. 후원 확인서는 적십자 대한적십자 홈페이지. 복구되면 네 복구되면 네, 로그인 하셔서 네. 여기 이제 후원 확인서를 볼 수 네.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후원 회원 네. 확인서 마이 페이지 클릭 후원 클릭 후원 회원 확인서 클릭 네. 그럼요. 그럼 발급이 가능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네. 재발행도 가능합니다. 아. 또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본인 이름으로 해도 되지만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 본인들은 네. 대부분 소득이 없을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면 부모님의 세금을 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건 혜택이 의외로 꿀이에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5번이 정답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후원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과연 어떤 분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2TB짜리 홈페이지 살아났어요? 복구됐습니까? 네. 아, 복구됐어요. 아, 오늘 주말이라서 네, 안 된다면서. 단순히 저도 과다요. 네.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갑자기 뭔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의외로 4번을 고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 그러네요. 부모 이름으로 기부영수증 발행이 안 될 적. 이게 뭔가 범법행위라고 느끼셨나 봐, 저분들은. 아, 좋습니다. 가능하답니다. 부모 이름 돼요. 그러면 뺑뺑이를 한번 돌려볼까요? 정답자 중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 돌려주세요! 어떡해! 야, 이 사람은 진짜 좋겠다. 네. 아. 이게 거의 한 4,50만 원. 재미 공사. 짠! 아! 재미! 자미? 재미 0306님. 맞나요? 야! 축하드려요! 자미 0306. 야, 이분은 진짜 좋은 게 아마 저 0306이 생일일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생일이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맞아요. 원래 다음 주 생일이 맞는지도 생일 맞아요? 네. smi9898@nav.com 궁금하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재민이가 잡혔네. 아.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좋겠다. 플레이스테이션. 와, 생일이시면 진짜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으셨네. 와. 생일이지. 안 왔어요? 생일이지 너무 궁금하다. 아, 그래, 지금 감격해서 네. 생일 축하해요. 벌써 올라오는데. 아, 그래. 생일. 들고 있을 거야. 생일로 이제. 해요. 네. 아, 대박이다. 야.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맞네요. 오늘이 당신의 이분이 지금 댓글창을 못 보고 있을 것 같은 게 친구들한테 자랑톡 보내고 네. 있어요, 지금. 아니, 이제 채팅창이 지금 워낙 폭주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치면 느리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구나. 부정기가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 어쨌든 생일이건 아니건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생일 축하해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 CGV 골드 클래스 티켓이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장당 두 개씩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두 문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계신데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무하마드 알리, 복싱 선수죠. 네. 2번 에이브라함 링컨. 아, 이거. 3번 마하트마 간디, 우리 간 선생님. 4번 알버트 슈바이처. 아, 슈바이처 박사. 이거 어렸을 때 들었던 위인전에. 5번 오드리 헵번. 아,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알겠어요, 답을. 아, 진짜요? 네, 뭔가 적십자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법한 분은 딱 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오, 그렇죠. 아, 근데 참 오드리 헵번이 했었으면 좋았었겠다. 아,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멋있는 분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런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워낙 그런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네. 진짜 멋지죠. 자, 지금 투표 돌아가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십자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멋있다. 네, 멋있는 말이네요. 6번 남이춘. 이라고 하네, 6번 남이춘이요. 우리 팬분들,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 팬분들은 뭐 팬명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 네. 형님은요? 지워야 하는데. 형님도 뭐 이렇게. 저는 원래 이제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때는. 네. 우리 곰돌이들. 아, 곰돌이들. 아, 귀여워. 요새 저기 육아 내용을 많이 하면서. 네. 전 제일 많이 시청자가 30대 중반,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 폰으로 많이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곰돌이들이라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아니요, 아니. 어차피 애기들이 볼 겁니다. 아, 그래요? 엄마들이 켜줘서, 아빠들이 켜줘서 이제 애기들이 보고 있는 거구나. 40대 곰돌이들이라고 하면 된다. 네. 40대 곰돌이들. 형님, 네. 4-5살짜리 애들이 자기 핸드폰 갑자기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아, 오늘 아빠 곰 채널 좀 볼까? 맞네, 이러진,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아,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래프가. 다 그래서 약간. 주로 성인층이 나와요. 퀴즈 채널들은. 네. 아~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는 보통 몇 20대가 많을 것 같아요. 20대가 많나요? 저는 20-30대. 20-30대. 네. 아무래도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제 채널에는 네. 이렇게 극명하게 남성분들이 많이 아, 그렇겠다. 여성 팬분들은 별로 없어요? 얼마 8-1? 9-1? 아니, 한 제가 최근에 봤을 때가 네. 0.2. 그러나 여자가 0점이? 0점이? 여자가 0점이라고? 약간 그런 아, 99.8대 0 본인 아니에요, 본인? 그러니까 내 친구들 몇 명 근데 너무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근데 그게 변동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아, 뭐 저기 윤태진 아나운서 엄마, 네. 언니, 사촌 언니 친구들 예, 친구들 이거네. 네, 그래서 제 여성 팬분들은 네. 또 많이 여성 팬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형님은 어때요? 네? 형님은 저는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네. 극단적으로 30대, 40대. 아, 30대 있다. 네. 이렇게 딱 애기들이라는 네. 얘기예요. 한 여자가 이 60, 남자가 40이 정도 됐던 거 맞아요. 아.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와, 저도 반반,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반반 여성분들이 근데 보면은 여성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오프라인 활동 같은 거 특히나. 그러니까. 네, 네. 되게 그래서 뭐 팬미팅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거의 18%가 막 나오시고 막 이러시는 거 많아요. 저도 좋은 언니, 좋은 동생입니다. 네, 아, 그걸 만들어야 돼요, 팬명을. 네. 아, 근데 남이춘 팬명. 이쪽은 저기 팬미팅 만약에 하면 네. 난리 나겠네요. 아, 그 표전쟁 나겠네, 진짜. 아이돌 팬클럽 같은 네. 그런 느낌이겠어요. 아닙니다. 저 네. 한참 멀었어요. 막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나 아나운서 이거 네. 한대매! 그거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네. 제가 아,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투표를 마감해 보도록 할까요? 5, 4, 3, 2, 1. 자, 몇 명이 투표하셨나요? 또 봤어. 뭐야? 자, 1199명이 투표를 하셨고요. 7명이 오답이라고 합니다. 아, 7명. 이건 오답이 별로 없네. 아, 좋습니다. 7명의 답이 쉬웠어. 궁금하다. 네. 자, 마무리 문제다 보니까 좀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네. 다들 다 아시다시피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기도 하고 사상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음악가이기까지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멋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아, 근데 진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공부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아, 대본빨입니다. 대본빨. 아, 대본 정말 잘 써주셨네요. 네. 예. 근데 공부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본을 힐끔힐끔 보면서도 잘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네. 네.
이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알아가시면은 정말 적시자살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게 알면 알수록 적시자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더 생기도록 하더라고요. 이게 자 어떤 분이 그럼 어떤 분이 했을지 그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통 돌려야죠. 자,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 CGV 골드 플라스틱 캣을 가져가실까요? 오드리 헵번을 고르신 분이 만나러 갑니다. 갑니다. 형님이 아, 만나러 갑니다님 축하드립니다. 만나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드리 헵번 저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형님 죄송합니다. 때문에 오드리 헵번을 고르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명에 빠지셨어요. 축하합니다. 아, 만들어 갑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CDV 골드 플라스틱 캣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를 문제가 아, 문제가 없다고요? 아, 그럼 하나 남았는데 문제가 없다. 아, 좋습니다. 하나 하나 남은 건 맞죠?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건 맞죠? 어, 진짜? 자, 여러분들. 아, 왔습니다.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왔습니다. 이번엔 투표 추첨이 아니에요. 랜덤 추첨으로 갈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한 잔은요, 그냥 우리 대한적시자사가 드리는 선물로 해서 네, 적시자사를 또 여러분들 많이 알아주시고 오늘 또 공부해 주는 걸로 해서 아,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해요 남이춘. 자, 투표 가동 랜덤 채팅 돌려주세요. 일단 시작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지금 여기 계신 자, 분들 중에 되는 네, 거예요? 지금부터 채팅방에 점이라도 찍으시는 분은 이제 추첨 대상이 됩니다. 해당자가 되는 네, 해당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이나 써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적십자사 우리 대한 적십자사 들어가는 말로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대한 적십자사 뭐 화이팅이라든지 뭐 나 주라 두 손 두 발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한 적십자사한테 뭐 응원하는 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적십자사 만세이 남이춘 사랑해요도 있네요. 응원합니다 대한 감사합니다. 적십자사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부터. 네, 저는 일단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몰랐던 걸 오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네,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퀴즈를 풀어서 더 공부가 잘 됐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맞아요. 대한적십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윤태진 아나운서가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네, 아니에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잠깐이라도 네, 이렇게 들러주셔서 또 같이 해주셨는데 저도 언제나 여기 대도박스에 오면 좋으니까 아, 아니, 아니 오늘은 네, 대도박스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오늘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그냥 스페셜 방송 스페셜 방송? 네, 네. 아, 뭐 아무튼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아무튼 좋아요. 형님 네, 대도박스에서 하나 물사대기를 마셨어. 아~ 네. 자, 여러분들 또 한석준 아나운서님 또 네, 우리 유튜브 채널 한석준 혹은 뭐 아빠곰 채널 이렇게 또 검색하시면 또 나오니까요. 네.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윤태진 아나운서 채널 또 남이춘 혹은 남이춘. 네, 춘튜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나 구독했어. 아, 아 서로 또 막구독. 막구독. 네. 네. 막구독 안 좋다 그러던데. 네. 자, 아니, 뭐 저는 넓은 의미에서 적십자사는 전적 넓은 의미의 가족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적십자사가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형님이 그 적십자사에서 네, 나오는 그 자격증이 있으시다. 그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해양구조가 자격증. 네. 네. 정확히 뭐더라? 수상 인명 안전 요원인가? 네. 수상 인명 라이프 가드. 라이프 가드. 예, 라이프 가드. 네. 그냥 딱 힘든 거.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적십자사 하면 사실 우리에게 삶으로 제일 와닿는 건 네, 헌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헌혈. 맞아요. 이 과학이 되게 발달했는데 피를 못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헌혈 진짜 필요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꾸준히 또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아유, 네. 그럼요. 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각 나라들이 못하는 거를 유엔이 하는데 네, 또 유엔이 못하는 건 적십자가 한다. 아, 그 정도로 엄청난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만큼 네, 중요한 거죠. 네. 적십자사가 이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루만지고 챙겨주고 그러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아, 가장 그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진짜 엄청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투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죠. 자, 뽑아야죠. 시청자 약 4,000분. 그 중에서 채팅 치신 분. 자, 이제 투표 그거 마감해 주십시오. 마감해 와, 주시고. 4,000대1이네, 4,000대1. 지금 몇 명이 채팅을 치셨나요? 1,290분이 채팅을 치셨어요. 아, 여기서 3,000분은 뭐 한 거예요? 나 자, 되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귀찮아서 보통 이제 볼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든지.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네. 굳이 로그인 안 하고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로그인 안 할 수도 있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중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마지막 젓가락통! CGV 골드클래스 쿠폰이 걸려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캐리마블.
해리 마블님. 해리 마블. 해리 마블님 축하드립니다. 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요런 게 꿀이거든요. 네. 이 문제 없이 마지막에 그냥 하나 뽑는 거 걸리는 게. 문제 안 풀고. 예, 여기 제일 기분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상품들을 다 했고요. 오늘 퀴즈쇼도 같이 끝났습니다. 두 분이 또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또 재밌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대한적십자사의 역할과 역할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무관심하기도 했었고 있는지도 몰랐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분명히 많이 봤거든요. 영화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많은 관심이 없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지나가다가 보시면 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또 많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적십자 회비라든지 혹은 정기 후원 등의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동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좋은 일들 하면은 맞아요. 또 언젠가 또 복받고 또 이런 게 또 있으니까요. 네. 저 또한 대한적십자사처럼 여러분들의 희망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와 대우수관 그리고 윤태지 한석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